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스러운 주근깨 메이크업입니다. 요즘 아이돌들도 주근깨 메이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쉽게 도전을 하고 셀카를 찍었을 때 조금 느낌 있게 나올 만한 그런 또 제가 포기 못하는 그 핀터레스트 감성의 주근깨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 치크 색조도 진짜 탄 것처럼 진짜 탠한 그런 피부 표현이 되는 예쁜 블러셔 색 조합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만 해놓고 이 메이크업은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미친 것 같아.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입술이 터가지고 막 뜯어놨는데 위에다가 틴트 얹은 그런 느낌도 일부러 연출을 한 거예요. 내추럴한 웨이브 헤어랑 주근깨 메이크업이랑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해서 이 메이크업도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본에서 오자마자 촬영을 하고 있고요. 클리오 킬커버 스킨 픽서 쿠션.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원래는 여행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직전에 뭔가 바뀌었어요. 계획 세우지 말고 가버릴까라는 생각으로 아예 아무 일정을 짜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왕 가는 거 뭔가 컨텐츠를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실 주변에서는 아예 가서 브이로그도 찍지 말고 좀 편하게 쉬다 와라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걸 못 하나 봐요, 제 성격상. 일본 한정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들을 싹 사와서 간단한 리뷰? 이게 과연 살 만한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나 몇몇 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을 해주신 패귀니 여행 짐 같이 싸는 영상이라던가 그냥 브이로그들? 콘텐츠를 되게 여러 개 발행을 할수 있게끔 진짜 출장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출장이 될줄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3일 동안 거기서 현지 음식점 간거세 군데? 카페도 한 군데밖에 못 갔고요. 진심 나머지 다 그곳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러지 말걸.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창 공장처럼 올리다가 이제 최근에 영상 텀이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놀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 가기 전에 또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망해가지고 엎었거든요. 그래서 또 찍고 가려고 하니까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못 찍었어요. 베이스를 다 해줬잖아요. 해줬으니까 주근깨 메이크업의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제 기준 블러셔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인위적인 주근깨 정말 극혐하거든요. 일단 누즈 리퀴드 케어 치크 01번 데즐 진저 약간 요런 컬러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혹은 또 이제 미디어에 노출된 그런 주근깨들은 무대에서 잘 보여야 되거나 드라마틱해야 하기 때문에 컬러감들이 되게 쨍하고 이랬다면 저는 오늘 진짜 있을 법한 그런 주근깨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짜로 주근깨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을린 듯한 이렇게 이어서 이 오른쪽 아이카드에 달린 피부 커버하는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평상시 엄청 열심히 가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예 살려서 코끝에도 발라주고 제가 좋아하는 눈썹, 미간, 콧대 쪽 그리고 제가 원래는 평상시에 안 하는데 턱 쪽도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약간 그을린 느낌을 좀 내줄게요. 그리고 이 주근깨 메이크업의 장점은 피부가 얼룩덜룩해도 된다는 거? 저 지금 약간 살짝 일부러 얼룩덜룩하게 연출하고 있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그을린 듯한 피부를 위해서. 이마에도 약간, 근데 중앙 말고 약간 여기 바깥쪽 위주 있죠?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곳 말고 여기 약간 바깥쪽 위주로 아주 약하게 살살. 벌써 마음에 들어. 04번 포피 브리즈. 요게 데즐 진저고, 요게 지금 제가 금방 짠 포피 브리즈. 조금 더 코랄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오! 내가 원하던 색감 나온다. 이거를 살짝 레이어링을 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눈두덩이에도 연결을 해가지고 발라줄게요. 약간 컨셉추얼한 그런 메이크업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레퍼런스도 되게 많이 찾고 또 이제 고민을 엄청 하고 연습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이 텀이 좀 길어졌던 건데 또 한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그때 그만치 찾아놨었거든요. 찾아놨고 연습도 해놨고 타이밍이 좀잘 맞아가지고 우르르르 올라왔던 건데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파우더 처리는 오늘 얼굴 가운데는 그냥 조금 번들번들한 느낌으로 주려고요. 에스쁘아 프레쉬 세팅 파우더. 이 얼굴 외곽 쪽. 입가는 확실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활자 있는 쪽이랑. 근데 여기 가운데, 요런 데는 좀 번들번들까지는 아니고, 요런 자연스럽게 피부에 그 결이 보이는 내추럴함을 살리기 위해서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 눈썹 바로 위쪽은 또확 잡아줄 거야. 요 콧볼은 잡아줄게요. 나이손왜 이러고 있어? 1번 썰 풀려고 했는데 역시나 또 화장 설명을 하고 있네. 브이로그 올라올 거지만 이튿날 저녁에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서 제가 자주 가던 로컬 맛집 소개해주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관광 온 사람이 로컬 맛집 소개해주고 있어. 제가 예전에 동거를 같이 했던 푸 언니 있죠? 그 언니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어가지고 언니가 유학을 하는 동안 제가 혼자 일본 가서 언니랑 같이 자주 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언니가 소개해준 로컬 디저트 맛집 이런 것들이 좀몇 군데 남아있길래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냥 그 카리찜만 갔단 말이에요. 커리찜만. 뭔가 계속 카메라 들고 혼잣말하다가 사람이랑 대화를 좀 오랜만에 하는 느낌? 그리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실 하이라이터 있을 만큼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말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돌들 하이라이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디올 하라를 썼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하라를 구하려고 일본에 이세탄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뭐 저도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백화점 한정이 디올 TT예요. 디올 TT라던가 뭐 로즈 포플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이세탄 한정인데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세탄을 갔어. 갔는데 거기는 1대1 응대더라고요. 저는 일본 가서 백화점을 가볼 일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혹시 하이라이터 유니버셜 재고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것마저도 무조건 번호표를 받아야 돼요. 줄 서야 돼요. 가지고 오케이. 로즈 포플린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혹시 블러셔 로즈 포플린이랑 하이라이터 유니버셜 있냐 했더니 로즈 포플린은 없고 유니버셜은 있다라고 하길래 그럼 유니버셜 하나만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진짜 거울 앞에서도 한 6분 앉혀가지고 막 이거 해주고 결제하는 것마저도 자리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은행처럼 무슨 창구처럼 막 약간 1대1로 다 응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앉아가지고 뻘쭘하게 막 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속눈썹 이렇게 바짝 올리고 있으니까 눈화장 너무 예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저 한국 유튜버예요. 한국 뷰티 유튜버예요. 그 와중에 영업했어요. 그 와중에 혹시 채널명 알려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영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샤넬에 가서도 하이라이터 리미에르 이제 있지 류진이 쓴 걸로 조금 최근에 핫해진 그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것도 물어보는데 1분도 안 걸렸는데 30초 걸렸는데 그것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제가 짐 가방으로 거기서 계속 들고 다닐 가방을 하나 일부러 샀어요. 팩윈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이게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팩윈미 영상 보면은 제가 산 가방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죽 가방이랑. 와, 그냥 안 그래도 화장품 막한 군데에서 50만 원어치 막 사고 이러는데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3일 내내. 짐은 진짜 많지. 돌아다닐 때는 많지.
또 이제 제가 사려는 화장품들이 한 군데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올영 같은 그런 드럭스토어가 한 3군데? 크게는 조금 3군데? 진심 지역마다 돌아다녔어. 진심 이게 그 정도로의 가치가 있는지, 탐낼 정도인지를 제가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바로 아이 메이크업 전에 주근깨부터 찍어줄 건데요. 제가 요 포착구 거울 사왔어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요. 프리사이슬리 3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로 좀 콩콩콩 찍어줄 거예요. 주근깨가 생각보다 볼에만 있지 않고 막 이마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주근깨 메이크업 해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근깨에는 처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잡티들 위치를 일단 조금 활용을 할게요. 3호가 생각보다 진하네? 너무 진한데? 나 2호 했다가 티안 나는 줄 알았어. 굳이 프리사이슬리가 아니어도 되고 이런 옅은 컬러의 아이브로우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근깨 메이크업을 자주 할것 같고 관심 있어 하신다면은 요런 프리사이슬리 정도 하나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이돌 친구 데려와가지고 첫 콜라보한 영상 보면은 그때 주근깨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그때는 제가 약간 그렇게 각 잡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없고 너무 투머치한가 싶어서 안 했는데 사실 원래는 섀도우를 명도별로 가루를 내가지고 메이크업 픽서에다가 소분통에 덜어가지고 스크류 브러쉬에 묻혀요. 그리고 이제 그 스크류 브러쉬를 이렇게 튕기면 촥 하고 이제 뿌려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곤 하는데 그거의 장점은 빠르게 할수 있다지만 잘못 뿌렸을 경우에 픽스가 바로 되다 보니까 수정이 어려운 점?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 찍는 걸더 좋아해서 그리고 주근깨 메이크업이 어려우시다면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근깨를 찍을 때 주근깨로 유명한 이제 필릭스님 사진을 보고 좀 위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화보 말고 해외 화보나 아니면 핀터레스트에 올라온 주근깨 메이크업들을 이제 키워드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옅은 걸 찍어놓고 진한 걸 찍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트러블이 났어. 그 위에 찍어주는 것도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막 문대고 있지 마세요. 왜냐면 정말 눈에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주근깨들을 표현을 하려면은 그냥 슥슥슥슥 콩콩콩콩 찍고 바로바로 지나가줘야 좀더 자연스럽게 진하게 얹어둔 애들이랑도 어우러지거든요, 주근깨가. 그래서 최근에 친구들이 주근깨 메이크업 언제 올라오냐고 계속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찍으면은 오래 걸리지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뿌려서 하면은 빨리 할 수는 있지만 약간 농도 조절이 안 돼서 좀 아쉽다? 그리고 진짜 잘 찍은 주근깨 메이크업 화보들 보면은 피부 결이 뭔가 깔끔하게 커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되게 내추럴하게 냅둔 것들이 조금 더잘 어우러지고 예쁘더라고요. 충분히 이런 것들도 차밍 포인트가 될수 있다. 눈두덩이에도. 몇 군데는 놀랍게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근깨의 위치입니다. 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무드 펜라이너 3호 소프트 브라운 1호 애쉬 블랙 요렇게 요것들로 조금 더 진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들에 덧칠해 줍니다. 요런 것들이 이런 것부터 찍으면 티가 나는 이유가 눕혀서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선 모양으로 뭔가 날카롭게 찍혀요, 모양이.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밑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찍어야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하고 진짜 진한 주근깨는 정말 스팟. 점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섀도우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블러셔 색깔을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근깨 메이크업 하면 되게 약간 탠저린 컬러 있잖아요. 귤색, 오렌지색, 좀 채도 있고 빨간 그런 컬러들을 많이 썼는데
피부에 탠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컬러여서. 아니, 이 핑컬핀도 제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핑컬핀도 제가 일본에 갈줄 모르고 이제 가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놓은 건 많아. 여기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오트 라떼 요 컬러 발라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정작 제가 진짜 일할 때나 행사 갈때 말고는 안 나가니까 그 대리구매 해준 친구를 만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일단 방치. 그리고 일본에 갔을 때 만난 친구한테도 부탁을 해놔가지고 사실 만났을 때그 친구가 핀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까먹은 거예요. 다음에 한국 갈때 주겠다고. 그게 언젠데? 그래서 지금 부탁해놓은 거는 거의 한 6개 정도 되는데 정작 제가 없는 거 하나 사오자고 하니까 요거였거든요. 요것도 아마 뭐 부탁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긴 한데 요 컬러로 일본 다녀와서 이 메이크업 촬영을 하려고 지금 끼고 있는 렌즈도 제가 주문을 해놓고 깜빡한 거예요. 안경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다녀왔어요. 픽업을 하러. 요 진한 컬러로 요 속눈썹 라인 바로 위쪽에 흐릿한 선이라고 해야 되나? 음영 라인을 잡아줄게요. 뭔가 또렷하지는 않은데 선은 선인 아이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빼줄 건데 요것도 흐리게 점점 진하게 쌓아줄 거예요. 요 컬러 세개 여러 가지 섞으면서 언더라인에 음영을 줍니다. 어디부터 안 찍었지? 어디부터 녹음이 안 됐지? 아이라인은 아까 썼던 브로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라인을 빼줍니다.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잘 채워서.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라인이 너무 진해가지고 흐리게 풀어줄 거거든요. 제가 원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흐리게 최대한 부드러운 라인으로 바꿔서 풀어주고. 그리고 이 컬러로 애교살. 제가 이 플랫한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원하는 영역에 바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눈 앞머리까지 확실하게 포인트로 잡아서 애교살 라인을 밝혀주고 속눈썹 왕킹도 한번 빗어주고 촬영 오랜만에 촬영 진짜 한몇 주만 안 해도 이렇게 바로 녹음하고 이런 거 까먹어버린다니까.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로 최대한 지저분하게 해줄 거예요. 지저분하게가 잘안 되긴 하는데 최대한 자꾸 손이 멋대로 깔끔하게 바르고 있어. 멋대로 가닥래쉬로 안 잡히게 이렇게 세워서 바르면 좀더 마스카라 액이 끝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좀더 풍성하게 연출하기 쉽거든요. 눕혀서 바르면은 양 조절이 되는 느낌이고 세워서 바르면 마스카라 액이 많이 묻어 나와서 좀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하고 눈 앞머리 앞트임은 디어달리아 펜슬로 그려줍니다. 오버립은 항상 하던 루틴대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 누즈 케어 리추얼 몰튼 피넛. 진짜 자연스러운. 색조에 뭔가 어디 한 군데가 뭔가 탁 튀거나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돌들 요즘 보면은 제가 해주고 싶은 팀이 너무 많아요. 블러워터 틴트 브리즈웨이. 약간 채도 있는 브릭 오렌지? 여기가 제일 잘 지워지잖아요. 여기에 발라도 오래 유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헤어도 부시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 놨고요. 지금 치크 살짝만 색감을 더할까 싶거든요. 네이밍 치크에 스트럿이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텐한 느낌이랑 조금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이 콧잔등 이쪽이랑 약간 이쪽 살짝 얼룩지게? 얼룩덜룩하게
오, 너무 예쁜데? 나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놀랬어. 기가 막힌데? 제가 원래 턱이 안 하잖아요. 턱에도 살짝 그을린 느낌을 주고. 그리고 요런데. 얼굴이 균일하게 타지는 않으니까. 브러쉬 나는 잔량으로 끌고 와서 너무 블러셔 영역이랑 동떨어 보이지는 않게. 근데 지금 보면은 화면이라서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봐도 티가 살짝 안 나고 그냥 피부 톤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이 조금 탄 느낌이 연출되게끔. 살짝만, 진짜 살짝씩만. 아, 입술도 조금 약간 아쉬운데? 아까 발랐던 브리즈웨이 있잖아요. 그걸로 입술 부분을 이렇게 약간 입술이 튼 것처럼 약간 이렇게. 오히려 이 느낌이 있으면 예쁠 것 같아. 요 위에다가 다시 아까 올려줬던 애들을. 오, 훨씬 더 컨셉추얼해졌어. 아, 마음에 드는데?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영상 색감이 저번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핑크빔 영상을 날리고 일본을 간 거거든요? 재촬영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요런 피부 결을 그냥 그대로 냅두면서 주근깨를 찍는 화보 메이크업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근깨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근깨 메이크업들은 한세번 정도? 몇안 되긴 하지만 보여드리긴 했었으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반인들도 쉽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인위적이지 않은, 붓펜으로 쿵쿵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찐 주근깨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으로 겟레디 같은 느낌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